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한 시간 기도 운동이 아주 뜨겁습니다 온 교회 안에 기도의 열기가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뜨거운 열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교우들이 다 기도를 하게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전보다도 기도하는 분들이 좀더 많아진 거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를 좀더 많이 하게 됐다는 뜻이지 아직도 이 자리에 실제로는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아,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 이 기회에 교회 전체가 기도의 열기로 뜨거워질 때 여러분이 예,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고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비명 소리가 나올 만큼 통곡이 터져 나올 만큼 그렇게 끔찍하고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저 뉴스에서 듣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고 하는 정도의 세상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도 악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 세계 곳곳에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이 악한 걸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이 악한 마귀가 임금 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있다.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마음이 결심한다고 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해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올바르게 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정권이 바뀌어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대통령이라고, 어느 정부라고 잘하지 못하고 싶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는데 어떡함?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탄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악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개인의 문제든 또는 나라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도를 좀더 길게 하자.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그저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형편으로 기도를 끝치지 말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다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 단편적으로 그런 정도로 그칩니다. 그리고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 그것을 구하는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자고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악한 자에 의해서 그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부르짖는 내 음성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란 어떤 기도겠습니까? 정말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원수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이상한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사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악한 자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심정이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심정이겠습니까? 기도 안 해보신 분들도 내가 악한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 내가 악한 자와 어울리지 않게 해달라,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다윗이 간절히 부르짖을 기도했다는 것보다도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는 거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겁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략 짐작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우리 같은 편이 되자, 우리 함께 좀 어울리자, 이런 제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함께 악한 자와 어울려야 됩니다.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렇게 제안하는 사람들이 통치자입니다. 통치자의 제안, 함께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면 남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각오합니다. 통치자와 함께 그가 아무리 통치자지만 악한 자와 함께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렸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쫓겨난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 네,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분양이 되고,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제사 드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손잡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말을 조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삼절에 보면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아 지금 악한 자로부터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정말 탄식도 하고 저주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을 쏟아내 놓아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말 조심하게 해 주세요. 내가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니까 마음이 지켜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자꾸 이상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 지금 말할 수 없는 악한 사람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자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4절에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들과 어울려서 함께 하면 진수성찬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진수성찬이란 말은 권세를 말하고 부유함을 말합니다. 악한 자와 손잡기만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수 있고 얼마든지 대접받고 얼마든지 대우받으며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편하게 살게 해달라. 나도 한번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10년 동안이나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이 장로님을 회복시켜 주시려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기도만 했던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대박이 터지는 어떤 사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마음이 고민이 되고 얼굴이 낫지 안 좋아서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 지금 이제 마지막 도장 찍고 계약이 성사될 단계인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법을 어겨야 되는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도장을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그 장노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게 고민이 될 일입니까? 아, 10년 동안, 10년 동안 왜 그렇게 연단을 받았습니까? 아, 10년 동안 연단받은 결과가 법을 어기는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민하려고 이렇게 연단받은 겁니까? 장노님, 이제는 고생이 말이 아니고 감옥에 갈르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수성찬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윗은 악한 자와 어울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성도들과 빛 가운데 교제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대접을 받느니 차라리 성도의 책망을 더 원한다. 성도가 나를 때리는 차라리 그게 나를 더 기쁘게 하겠다는 거. 오절 말씀에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의로운 자로 매맞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악한 자에게 대접받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고등부 전도사님 지난 주일 인턴 전도사 특별 새벽기도회 때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입니다. 목사 안수 받으니까 얼마나. 진로 문제에 대해서 기도가 많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목사 안수 받으면 앞으로 내 길은 어떻게 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고민이 많은데 아, 어느 날 고등부 학생이 찾아와서 아주 조심조심 주저주저 하면서 아, 전두사님, 전두사님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성령 집회에서 전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전해주라는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야이 순수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하고 물어봤더니 아 글쎄요 이 전도사에게 가서 기도 좀 많이 하라고 해 제발 그것 좀 전해줘 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 고등부 아이한테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되나 전도사인데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참그 전도사님이 귀해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들리더라 아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다 길을 여시고 인도하실 거를 왜 너가 걱정하고 근심하냐? 그렇게 받아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최근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저 밥 먹고 서로 참아시는 관계입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에게 정말 해줘야 될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게 서로 도와주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성도의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 어느 성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오고 있는데도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 끝에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죄와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안 되면 도대체 누가 누구 악행을 고발합니까? 마귀가 성도들과 교회의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방법이 뭔줄 아십니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고 나면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성도라도.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이고 저거는 죄라고 말하면 세상이 코두숨 치고 비웃었어요. 당신들이나 잘하라는 거, 당신들이나. 그러니 다윗이 참 얼마나 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악한 자와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때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근거 없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참 그때 괴롭지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밝혀 주실 거라는. 나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밝혀주실 것입니다. 울고 불고 나를 변명하고 말하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악인의 심판을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실절에 보면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서울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확신했어요. 반드시 악한 자는 비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그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아무리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독약인 줄 알고 어떻게 독약을 마셔요? 향이 좋아서 마십니까? 맛이 좋다고 마십니까? 악한 자가 멸망할 것을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따라가라고 해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도 악한 자의 멸망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믿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악한 자가 이렇게 파멸하고 심판받을 것을 진짜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다윗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악한 자가 두렵지 않았어요. 그 악한 자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다윗은 가난도 무섭지 않고, 질병도 무섭지 않고, 실패도 무섭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도 무섭지 않았어요. 다윗이 무서운 건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될 때, 그때 내가 죄와 짝하고, 악한 자와 어울렸던 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8절 하반절에 내 영혼을 벌교 벗겨서 내 쫓지는 말아주십시오. 이런 날이 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벌거 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면 뭐 해요? 여러분의 죄가 감추어지면 뭐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용납하고 받아준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텐데. 다윗이 그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달랐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했지요. 하나님께 정말 그 어려움에서 해결해 달라고 구했지요. 그때 주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시편을 읽어 보면 대략 짐작이 갑니다. 다윗 너말 조심해라. 너 힘든 거 알지만 너 괴로운 거 알지만, 너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너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다윗, 너 지금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있어. 너 마음 조심해서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윗, 너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 안 돼. 악한 자들의 진수성찬에 너 눈이 돌아가면 안 돼. 그건 진짜 독약인 거야.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시편 141편을 읽을 때는 정말 순간에 읽습니다. 10절이니까 뭐 금방 읽지요. 그런데 이 시편 141편을 쓰기는 얼마나 걸렸을까? 한 시간이 저는 아니라고 싶어요. 하루 종일도 아마 부족했을 거예요. 며칠을 걸렸을지 몰라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너 마음 잘 지키라 다윗의 마음속에 좌절감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탄식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말 조심해라 너말 한마디에 고백이 중요한 거야 다윗도 자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악한 자의 진수성찬에 한눈 팔지마 다윗이 그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쓴 것이 이 10편 141편이에요 10편 141편은 사실 성도의 영성일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을 듣고 기록한 겁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수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던 하나님이 다윗을 볼때한 가지 마음에 든 것은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과 다윗이 마음에 맞아요.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다윗의 기도가 그 증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그저 살려 달라, 죽겠다. 하나님 복수해 달라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해 달라. 내가 말 한마디라도 악한 말을 하지 않게 해 달라. 그들과 정말 다르게 살게 해 달라. 악한 자의 진수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해 달라. 하나님이 너무 기뻤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때 성전 짓고 그 엄청난 제안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그냥 지혜만 주세요. 백성들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만 주세요. 부귀용화 구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냥 다 주셨다 그랬어.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거 그렇게 힘듭니까? 무슨 돈이 필요한 겁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거. 한 시간을 기도하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한 시간을 기도하자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주님께 귀 기울여야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러니 그저 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한 시간을 기도하고 내 심령이 회복되고, 한 시간을 기도하고 내 마음 생각이 바뀌고, 한 시간을 기도하고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조율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꼭 여러분의 기도를 기록해 보세요 예수동의 일기를 쓰실 때 기도를 기록해 보세요 그냥 기도하는 것과 기도를 기록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록해 보면 다윗의 시편과 같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의 위협이 있고 악한 자의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악에 넘어지는 것도 아닌 걸 명심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알면서도 그냥 악한 자에게 끌려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악한 자를 따라갑니다. 기도의 끝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활짝 여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게 주신 은혜와 복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제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들어야 될그 말씀을 제게 들려 주세요. 제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명확하게 보여 주세요. 모든 두려움을 제게서 다 제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렇게 가게 해 주옵소서.